애프터 이펙트의 플렉서스 플러그인과 맥스를 활용해서 좀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이 춤을 추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믹사모 사이트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좀 추출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물은요.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캐릭터가 춤을 추는 이런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인터넷을 실행을 해주고요. 요 사이트 좀 와주십시오. mixamo.com.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고요. 무료입니다. 다양한 모션 캡처 데이터들이 있고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캐릭터도 또 애니메이션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십시오. 저는 믹사모닷컴 사이트에 이렇게 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캐릭터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러분이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복잡한 이런 캐릭터를 선택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버텍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뭉개져 버립니다. 심플하게 그런 캐릭터를 준비해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캐릭터 중에 여기 닌자 얘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메뉴에 가줍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모션 캡처의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52쪽까지 애니메이션들이 존재하죠. 저는 이 중에서 댄스, 브레이크 댄스 형태를 한번 가져와보려고 하는데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댄스. 자, 검색을 하면 다양한 브레이크 댄스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집니다. 자, 그 중에 브레이크 댄스 앤드 스타트 앤드 저는 레디 프리즈 요거를 좀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춤이 주어지죠. 만약에 뭐 요런 댄스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댄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 엔딩 댄스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확장자는 FBX, 그리고 저는 스킨까지 30프레임, 즉 아무것도 안 만졌습니다. 기본값으로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 한걸 여러분이 C4D를 사용하면 C4D에서, 맥스를 사용하면 맥스에서, 마야를 사용하면 마야에서 요거를 저장해, 임포트해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라고 해서 저장을 하나를 했고요. 자, 이제 맥스를 실행해 볼게요. 자, 맥스는 확장자 맥스 화이를 오픈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FBX 확장자는 다른 확장자니까 임포트로 가져오는 거예요. 맥스 폴더 아이콘 누르고요. 임포트 메뉴에 임포트. 자, 저는 요겁니다. 브레이크 댄스 엔딩. 자, 오픈해서 가져와 볼게요. 자, 오케이 해서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브레이크 댄스. 자, 이 춤추는 요 모습을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이런 모습이네요. 자, 얘가 지금 사실은 현재 듀레이션이 100프레임까지 있었기 때문에 100프레임만 온 거고요. 타임 컨피그레이션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나는 60프레임짜리다. 그러면 엔드 타임을 60프레임. 저처럼 저는 여기 봤더니만 엔드가 195프레임짜리인데 100프레임까지만 왔군요. 좋아요. 100프레임까지 100프레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 퍼스펙티브 뷰에서 F4, 즉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여기 엣지 페이스, 엣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면들이 굉장히 많이 부드럽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 상태를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의 오브제 파일을 임포트에 사용하게 되면 너무나 도트가 많고 너무나 라인이 많이 생기고 너무나 많은 폴리곤이 생깁니다. 자, 여기입니다.
모델링 소스를 모델링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 모디파이 패널에 모디파이 리스트를 펼치고 옵티마이즈 최적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옵티마이즈를 누르게 되면 페이스를 얼만치 줄여줄 것인지에 대한 최적화 파라미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4 정도 했을 때는 별로 덜 줄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10으로 줄여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면이 좀 줄어들게 되면 여기는 아무래도 페이스가 덜 생깁니다. 이렇게 다리 있는 쪽이라든가. 뭐 그래도 저는 그냥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된 것을 OBJ 시퀀스로 익스포트를 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한 다음 스크립팅에 런 스크립. 자, 저는 사실은 이 익스포트 OBJ 시퀀스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미리 제가 설치해 놨는데요. 요거는 더보기란에 제가 좀 자료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맥스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스크립트입니다. 어디다 넣어주냐면요. 맥스 프로그램 설치 폴더에 스크립트 폴더 안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오픈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해 볼게요. 즉, 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를 OBJ를 시퀀스 형태로 익스포트 시켜요. 즉, OBJ 파일을 101 장이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죠. 어디다 저장할지 저장 경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제 제가 작업하는 폴더에 제가 D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도 D라고 파일 이름을 줬습니다. 세이브 버튼 누르고 익스포트 해 볼게요. 그러면 총 100장의 OBJ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탐색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즉 지금 저장하는 경로를 찾아가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막 D0, D1, D2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OBJ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때 재질까지 같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After Effects의 폼 플러그인이라든가 아니면 플렉서스 플러그인의 OBJ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굳이 머티리얼 재질까지는 필요 없고요. 만약에 엘레먼트 3D에서 재질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OBJ를 쓰겠다라고 하면 머티리얼 소스까지 같이 가져가져야겠죠.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이렇게 시퀀스로 넘겨주는 굉장히 무료이면서도 유용한 편리한 스크립트니까 한번 잘 사용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좀 넘기고 있고요. 자, 이제 에펙에 와서 요 모습을 할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고요. 아무래도 이게 좀 렌더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해상도를 조금 작게 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프리셋을 펼쳐서 새로운 컴프를 만듭니다. 720p로 준비를 할게요. 자, 그리고 방금 만든 OBJ 파일을, 자, 그동안 OBJ가 총 100번까지, 0번부터 100번까지니까 101개겠죠? 임포트를 해볼게요. 자, 제가 가져오고자 하는 건 제가 여기다 저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첫 번째 OBJ 선택하고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네들을 시퀀스로 불러주기 위해서는 얘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3D 플러그인 시퀀스로 OBJ 파일을 가져오겠다 라고 해서 임포트를 해줬습니다. 자,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컴프는 조금 짤막하게, 저는 100프레임짜리로 했으니까 그냥 100프레임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엘리먼트 3D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Y 플렉서스, 엘리먼트가 아니라 플렉서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렉서스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펙트 컨트롤,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검색할게요. 플렉서스. 자, 검색된 플렉서스를 솔리드 레이어에 가져옵니다. 자, 이제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이때 적용해 보겠습니다. Add Geometry를 눌러서 OBJ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OBJ 파일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OBJ 레이어는 좀 전에 가져왔던 댄스, 얘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엄청 크네요.
자, 트랜스폼 오브제를 열고 일단 invert y 값을 눌러서 뒤집어 주고요. 저는 좀 작은 화면으로 했기 때문에 스케일도 30% 정도로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포지션도 위치를 잡아 볼까요? 여기다 잡았습니다. 자, OBJ Y좌표 610 스케일 30% 했더니 도트 모양으로 OBJ가 예쁘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서 재미나게 모습이 만들어졌죠.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여기에 라인도 한번 형성해 보겠습니다. Add Renderer를 라인. 자, 라인이 추가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엔 Add Renderer에 Triangulation 면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제 조금씩 한번 조절해 봅니다. 자, Triangulation이 면이 형성됐더니 너무 면이 많아졌네요. Triangulation 값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면은 조금 적은 형태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distance, 거리값을 한 47 정도 거리값에 한 50 줄까요? 50의 거리값에 5개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한번 만졌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라인은 그대로 할게요. 100에 10개 만들어지도록 포인트도 이 사이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재미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컬러로 표현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 패널에 소스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배경으로 쓰고자 하는 이런 컬러맵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알록달록한 거고요. 자, 요 이미지를 배치를 해줬습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컴포지션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 그래서 제가 얘를 컬러맵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요 모습이에요. 자, 컬러맵은 얘는 눈을 다 끄겠습니다. 플렉서스에 자, 이펙터로 불러주는 겁니다. Add 이펙터에 컬러맵. 자, 그런 다음에 컬러맵은 어떤 컴프를 불러주는 거냐면 여기 컬러맵 컴프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예쁘게 컬러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맵 오버 플레인이라고 하는 건 X, Y 값이 될지 아니면 뭐 X, Z값이 될지 그거에 따라서 Y, Z값이 될지 조금씩 컬러의 모습이 달라지죠. 저는 X, Y로 평면으로 이 컬러를 그대로 사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얘를 조금 더 좀 예뻐 보이는 모습으로 한번 완성하기 위해서 글로우 효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저는 딥글로우를 사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딥글로우가 없다면 그냥 글로우 쓰셔도 됩니다. 자, 딥글로우를 한번 넣습니다. 글로우의 레디우스 값은 조금 한번 줄여보고요. 150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퍼지는 걸 양을 줄였고 대신 세기는 조금 올릴까요? 익스포저는 1.5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표현이 됐죠. 요거는 무엇으로 또 값을 조절해 줄 수 있냐면 자, 여기 위에 가면 OBJ 레졸루션과 그리고 오퍼시티가 있습니다. 저는 오퍼시티를 한 10%로 줄여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됐고요. 뭐 이 모습 나쁘진 않지만 조금 강한 것 같아서 레졸루션, 해상도도 조금 줄였습니다. 한 20 했더니 오, 라인이 이렇게 살아나네요. 자, 여기 보면 OBJ 해상도 요거는 사실 우리가 아까 맥스에서 무엇을 했냐면 얘를 조금 로우 폴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옵티마이즈를 했거든요. 그래도 면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F4를 누르면 얘 엄청 찢어져 있거든요. 그거 무시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포인트와 그리고 라인과 즉 엣지를 라인으로 또 폴리곤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 예쁘게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조금 더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금 한 7% 이렇게로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 주변에 흩뿌려지는 노이즈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현재 레이어 컨트롤 D 하고 복사하고요. 복사한 레이어는 노이즈라고 이름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이즈에서는요. 사실은 면이 필요 없기 때문에 트라이앵귤레이션은 버리고 노이즈 명령을 줄 겁니다. Add 이펙터에 노이즈 그리고 노이즈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노이즈 값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주변으로 얘가 흩어졌어요. 자, 요거를 합성 모드. 현재 요 레이어들은 모드는 애드나 스크린 모드를 쓰겠습니다. 빛으로 혼합하겠다는 얘기죠. 마음에 드네요. 노이즈 조금 더 이렇게 흐트러뜨려 볼게요. 대신 노이즈 된 게 좀 너무 선명하니까 여기서 또 오퍼시티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퍼시티를 여기 가서 저는 한 5% 이렇게로 조절했어요. 오, 좋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주변에 환경을 만드는 그런 플렉서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환경은 빈 솔리드 레이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Y. 자, 여기는 플렉서스 스피어. 스피어라고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Add Plexus 명령을 주고요. 자, 저는 Add Geometry를 Primitive 사각 모양이죠. 요거를 가지고서 그냥 환경 구성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Add Renderer에서 라인을 추가하면 라인들이 만들어집니다. Add Effector에서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 노이즈가 생성되는데요. 노이즈의 값을 쫙 퍼트려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재미난 요런 환경 모습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뭐 손쉽게 주변의 환경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자, 요거는 색상을 약간 흰색보다는 푸른 계열 쪽으로 살짝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글로우 효과 주겠습니다. 딥 글로우. 그랬더니 글로우가 들어가졌는데요. 당연히 합성 모드는 애드를 줘야. 자, 그랬더니 글로우 때문에 이 색상이 조금 더 밝아져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져줬어요. 자, 이번엔 여기에 주변에 환경을 해줄 수 있는 영상 소스를 하나 배경을 한번 깔아볼까 싶은데요. 저는 가지고 있는 영상 소스 중에서 제가 여기 영상 소스도 더보기란에 사용된 소스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스 중에서 파티클 형태의 입자와 그리고 이렇게 몽글몽글한 크라우드 느낌의 그런 소스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소스는 어떤 소스냐면요. 이렇게 클라우드 느낌의 소스였어요. 자, 이를 한번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밑에다 놔주고요. 이런 느낌이죠. 자, 얘를 스케일을 조금 조절해서 배치를 했고요. 밑에 이렇게 환경이 구성됐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add 주고요. 하나 더 볼게요. up mp4라고 하는 mp4 소스. 얘입니다. 마찬가지로 add. 또 여기 푸른색이 만들어졌죠? 스케일을 조금 조절해서 전체가 어우러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는 푸른빛이, 이쪽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주황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자면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모델이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주변 환경 저기 이 플렉서스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스피어 9로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서 트랜스폼에서 로테이션과 그리고 노이즈 값을 좀 조절하는 애니메이션을 줘 볼게요. 어디냐면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를 열어주고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 공간을 만져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다 이렇게 켜주겠습니다. 자, 끝나는 위치에 갔을 때 X축으로 뭐 조금, 한 조금씩만 움직일게요. 한 10, Y축으로도 뭐 한 20, Z축으로도 한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 살짝 이렇게 공간상이 움직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카메라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trl Alt Shift C. 카메라는 2노드 카메라, 저는 좀 앞을 좀 확대해서 보는 20mm 카메라를 써볼게요. 광각렌즈 카메라 같은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얘가 플렉서스가 이렇게 깊이감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카메라도 포지션과 Shift A해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열고요. 저는 이 모습을 최종 모습으로 마지막 프레임의 키프레임을 잡고 시작 프레임에 갔을 때는 카메라 툴로 줌 아웃을 좀 해서 뒤로 이렇게 환경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춤을 추고 화면이 카메라와 함께 이렇게 조금씩 다가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환경에 있는 이 노이즈를 조금만 만져보고 싶은데요. 자, 환경에 있는 노이즈를 노이즈 이펙터에 갔을 때 노이즈는 조금 더 터트리고요. 포인트의 크기를 한 3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라인은 너무 촘촘히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라인의 거리값은 조금 줄였어요. 마지막 결과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라인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앞으로 당긴 거니까. 자, 맥시멈 디스턴스에 스톱워치를 주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디스턴스 값을 조금 줄여서 처음에는 도트가 라인이 조금 짤막하게 있다가 카메라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더 커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카메라의 깊이감, depth of fiel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을 먼저 해줘야 되냐면요. 플렉서스에 갔을 때 여기 플렉서스 유니필드 렌더링의 require of DOF 얘를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depth of field를 카메라 세팅을 따를게요 라고 해줘요. 모든 레이어에 다 해줍니다. 아까 노이즈를 만들었던 곳에도 여기에요. 플렉서스 require of DOF 그리고 카메라 세팅. 자, 마찬가지로 환경에 가서도 플렉서스 require 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 자, 이제 카메라 세팅을 만질 차례입니다. 카메라 레이어에 와서 Shift AA, AA를 누르게 되면 Depth of Field, 즉 카메라 옵션을 만질 수 있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깊이감에 따른 거죠. 자, 제가 얘를 On 하고 켜줄게요. 그랬더니 어떤 거는 선명하고 어떤 거는 흐릿하게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모델이 온 요 위치가 Z값을 만지진 않았기 때문에 요 위치가 선명해진 거예요. 자, 혹시 모르니 뷰를 두 개의 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 위치죠. 탑뷰에서 봤을 때. 자, 아이코. 컨트롤 Z. 자, 제가 움직여져서 다시 한번 컨트롤 Z를 한 거고요. 뷰포트를 커스텀 뷰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포커스 디스턴스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포커스가 뭐로 앞쪽으로 오게 되면 얘가 흐릿해지죠. 포커스가 뒤쪽으로 가서 여기에 맞춰지게 되면 괜찮네요. 좋아요. 그대로 카메라 값 그대로 쓰고요. 여기에서 Aperture라고 하는 게 얼마나 흐릿하게 할 건지 흐릿한 블러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값을 조금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주변들이 흐려지는 거 보이나요? 한 20을 줬습니다. 자, 포커스 디스턴스를 스톱워치를 누르고요. 마지막 프레임에 갔을 때 이 앞쪽으로 이렇게 캐릭터가 왔잖아요. 그러면 포커스가 좀 당겨줘야겠죠. 카메라의 위치에서. 여기 보세요. 아이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카메라를 좀 당겨주겠습니다. 얘가 선명해지도록. 주변이 흐릿해지도록. 자, 현재 뷰포트 커스텀 뷰에서 잘 안 보이면 탑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캐릭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포커스를. 그런데 어퍼처 값이 20은 좀 센 것 같으네요. 한 10으로. 하여튼 여기는 선명하고 흐리고. 좋습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전체 모습을 한번 보자면 자, 믹사모로부터 캐릭터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을 만지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해서 맥스나 마야나 C4D로 가져가십시오. 그곳에서 OBJ로 시퀀스를 익스포트합니다. 이때
OBJ 시퀀스 익스포트가 안 되는데요. 플러그인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맥스 플러그인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그거를 제공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C4D나 마야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스크립트를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 스크립트를 못 찾았다 하면 사실은 하나씩 선택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한 영상은 믹사모와 함께 또 OBJ 시퀀스를 가져다가 형태를 만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하게 재미난 모습을 완성 한번 해보십시오.